안녕. Today is 무엇을 하실 건가요? Hair color change. 우리 매니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발도. 좀비처럼.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날을 꿈꿔왔던 날인데요. 저한테 염색을 받고 싶어 하셔서 제가 염색을 약을 준비했습니다. 야,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밝은 색이 아니라 좀 어두운 카키여서 색이 저도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해요. 이 색은 안 나올 것 같고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한 걸 원하세요? 연한 걸 원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했어요. 반은 진하게 반은 연하게? 지 머리 아니라고 아주 그냥 아까부터 계속 재밌잖아요. 머리 하면서 막 너도 앞머리 하기로 했잖아. 근데 선영이는 검은색에서 될지 모르겠네. 저 어쩌면 안 될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앞머리만 해. 앞머리만. 아니, 저 반만 이렇게 앞머리 반만 이렇게. 자, 일단 색깔 혹시 그거 드릴까요? 이거. 네. 라텍스. 네. 무슨 모드인지 아는 거야? 여기 원이집 아니에요? 헤드샵집이지? 아왜 핑크네요, 심지어. 이게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이제 매니패닉 염색약이고요. 이 친구는 그 되게 금방 빠져요. 그래서 언니 만약에 하시면 찬물로 머리 감으면 좀 덜 빠져요. 뭐 뜨거운 물 하면 탁 빠집니다. 컬러 트리트먼트 같은 느낌으로다가 해볼게요. 와, 이거 언제 짜냐? 이 정도 차야 되네. 되게 많이 쓰는구나. 다 왔어. 아, 그렇지. 항상 이런 소리 좋아요, 나이죠? 걱정인데 언니 너무 찌르지만 언니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아유, 언니가 너무, 괜찮다고 하셨다. 다 해봤는데 뭐. 우와, 되게 행복해하는 이신이. 이 얼마나 해보고 싶었던가 이신이가 내 머리로. 이거 완전 보라돌이 나. 언니 오늘 퍼스널 컬러에서 보라색이자 왔잖아요. 네, 맞네요. 포도알이 나오는데 포도알. 색깔 너네보다 먹고 싶다. 되게 시급 떨어진 색깔 아니야? 이상한 걸로. 해봐야지. 혜님 언니 하고 선영이 바로 해줄게요. 아, 네. 와, 이 색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어디서부터 바르는 거야? 위에서부터? 상관없어요. 가져. 와, 나 우리 언니 부산 처음 만져보는데. 머리 되게 납작하지? 지. 자, 해볼게요. 네. 갑니다. 빨리빨리 해! 이거 색깔 다르게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연하게 나오겠다. 보니까 지금 발리는 거 보니까. 그럼 더 예쁘겠다. 그럼 지금 좀 더 섞을까요? 다 써도 되고 있어 거의. 야 너! 아니 많이 남아. 이러면 거면 제발 다 염색을 해야겠네 이 언니면? 괜찮아. 괜찮아. 예쁜데요? 근데 이게 언니가 카키가 우리 언니 깻잎 머리. 미용실에서 내가 이걸 안 찍었는데 이런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실제로 내가 보이지도 않아. 거울도 없어서 내가 앞에가 지금. 미야 슈가마 말 좀 해줘. 아, 벌써 글쩍글쩍대고 있어. 이거 이렇게 집에서 되게 오랜만에 해본다. 옛날에 중학교 때 막 이럴 때 맞아. 그냥 돈 없을 때 집에 친구들끼리 언니 뒤통수 찍어도 돼요? 찍고 있는데 찍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보통 이런 컬러로 나와요. 아니면 언니가 워낙 지금 진한 카키색이라 완전 지금 우리가 보는 보라색까지 안 나올 것 같거든. 오히려 그냥 좀 톤다운된 느낌일 것 같긴 하거든. 그리고 지금 언니 얼굴 조금 묻는데요. 이거 지워지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나미니저께서 한번 묻기로 네? 여기 살짝 지워주시면. 알겠습니다. 완전 진짜 미용실에서 하는 짓을 다 하네. 아, 그럼요, 해야죠. 보조도 막 시키고. 스텝. 이리 올까요, 우리? 네. 네. 거울 혹시 갖다 드릴까요? 지금 보이거든요? 외계인 같은데? 이틀 막히는데? 보라들이 두 명이. 김무스. 네? 이렇게 김무스? 김무스님. 아니 근데 언니 잘 어울려요. 아니 뭐 아직 하지도 않은데 뭘 잘 어울리냐고. 그 특히 신이 언니 머리 컬러도 지금 보라색이잖아요. 그 언니 머리 컬러 보라색? 딱 그 색감이 이렇게 맞는데?
말이 안 맞는 거지? 뭐라고? 고객님 VIP여가지고요 잘해드려야 돼요. 그 놀라운 토요일에 나온 그 아, 진짜? 잘 되시는 분 이분. 아 그래요? 네. 그 하루 밖에 우리 고객님 제가 이런 속살까지 다 보고 저희 정말 친한가 봐요. 그러네. 진정한 진짜, 속살이네. 진짜 속살을 다 보네요 제가. 아프셨나요? 어, 아니요.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원장 좀 불러오세요. 원장이 저여가지고. 근데 카메라로 보면 색깔이 좀 더 쨍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지금 그렇게 쨍하진 않나요 여러분? 혹시 여기 그 피곤하죠? 네? 그 피곤한데? 그 남행이도 그 피곤 손님 피곤하지 않게 좀 춤 좀 춰봐요. 아 피곤해. 어 남행이도 그 빵 저희 아 네네 빵 혹시 소개라도 좀. 아 저희가 사장님을 위해서 그 간식도 준비하셨거든요. 아 여기 서비스 좋네. 아 그럼요. VIP 손님이 오셨는데 모든 걸 잘 해야죠. 고객님 앞으로 한번 볼까요? 저랑. 네네. 오 예쁘다. 아 뭘 보고 예쁘다고 도대체. 어, 나와요? 어? 이쁘겠다. 근데 언니가 딱 좋아하는 컬러 나올 것 같아. 그러네.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기대하면 안 좋아. 기대하지 마세요. 아, 어깨 춤을 들고? 어. 네. 하지마! 차라리 하지마! 자, 우리 공인이 고생하셨고요. 잠시만요. 저 이거 이제 메이저 씌우 아, 네. 네. 재밌다. 남행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처음이거든. 메이저 그 시간 돼? 15분. 아 네 알겠습니다. 9시 12분입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이제 바꾸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염색이 남는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들으셨네. 네 남다 하셔가지고. 우리 고객님 머리 블랙이셔가지고 이거 네,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네. 원액으로 그냥 제가 바로바로 바로 해드릴게요. 자 메이저. 아, 네. 이 친구 신문지 한 번만 씌워줄래요? 아 네네. 네. 네네네. 아니면 여기 이렇게 브릿지로 넣을까요? 아 브릿지요? 왜 그냥 탈색을 하시지? 무서워요. 까매서 잘 티 안 나겠죠? 손만 반만 하시나요? 네. 마음대로 해달라고요. 이 정도는 뭐 요즘은 대세가요 여러분. 그 하프예요 하프 아시죠? 저 되게 광고 촬영했는데.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 부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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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네네네. 이 고객님 이거 이마 한번 닦아주시겠어요? 아 그... 내비둘까요? 아니 그것도 제가 해야 되는 거군요. 아 그럼 기다려봐요 제가 할게요. 제가 왜 눈치를 봐요? 차라리 마지막에 하죠. 어 이마에 많이 훔치셨네. 다 발랐어요 끝났어요. 아 벌써 끝이에요? 네 그럼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저희 원장님이 저희 VIP 원장님이세요. 아, 제가 며칠째 덮고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시라. 네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손실이어가지고. 아, 장갑을 좀 꼈어요. 혹시 밖에 좀비가. 저희 신문지가 이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신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뭘 찍었냐? 이거 왜 들어갔냐? 페이퍼 갖고 와요. 저 네. 네. 그리고 네. 머리는 문이 원하시고 싶은데 못 하세요. 아, 아 그래요? 여기는 만드는가요? 네네네. 저 머리 보세요. 입 다보세요. 저 원장님 실력이 정말 좋아요. 어 근데 머릿결이 너무 좋죠. 개털이네요. 아유, 진짜. 요즘은. 근데 저희가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한다고 싶어요. 왜요? 나 옷 내 옷 옷 어. 벗고 하신 거예요? 망했다. 저 저희 원장님이 또 개털 전문이세요. 그 애견샵 전문이셔가지고 괜찮으실 거예요. 저 비비시나요? 지금 비비는 거 아니에요? 아, 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 제 스타일. 그죠. 여기 신입 미용실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요. 어, 집어요? 제가 손기술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아, 제 손기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메이저, 저기 호일 주세요. 돌돌돌 말아서 약간 이 면처럼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 또 이제 음식점이랑 같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요? 아 그냥 공을 만든다. 와 진짜 천재지. 할 줄 아신다 진짜 원장님은. 천재. 원장님은 진짜. 저기요 그 기장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아우 좋아. 어머 아, 힙해 힙. 여기를 또 이렇게 미역기처럼 딱 말아서 자 됐어. 자 안경 벗었어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언니 어떡해요? 여기만 이렇게 아니 왜 이래 이건 이상할 것 같은데.
오우 와우 좋아요. 그래 이거지. 잠깐. 네. 아 미치겠네 진짜 이게 아닌데. 분명 햇님 언니 염색 컨텐츠 아니었어요? 거울은 보지 마시고요. 거울 보지 마.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이 뭐예요? 닭다리 아니에요 이거? 그쵸 나 근데 그거 보면 치킨 좀 먹고 싶어. 에르메스 드릴게요. 와. 에르메스. 에르메스 저 덮어도 돼요? 네. 여기 저희 원장님이 손님한테 이런 거 해주는 거 좋아하세요. 헤르메스예요? 에르메스예요. 네. 황타 오지 마시고요. 아, 그럼 네. 두 바로 먹어볼까요 우리? 네. 외계인 방앗간이라는 곳에서 사온 빵들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외계인 방앗간이라고 이제 쌀가루로 만든 빵집인데 전편에 있었던 거기에서 이제 호떡이랑 같이 이걸 사왔습니다. 아 저기. 아 이거. 웃자마 사이에 좀비는 물리쳐야 돼요. 우와 이거 콘치즈. 이게 옥수수가 들어간 바게트 같죠? 그리고 얘가 인절미 무식이었어. 오. 난 이걸 너무 좋아해. 손님 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두 개 사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안에 딸기 딸기예요? 잼이 들어있어. 제가 요즘에 바사미카 올리브 오일 꺼내시네요. 염색약 때문에 입맛 떨어지면 안 되네요. 향이 머리랑 같이 먹으니까 찐친된 느낌이다. 아, 나 진짜 방금 진짜 리얼 찐친 같은 느낌이었어. 아니 여기 있으니까 제가 그 뭔지 모르지만 말하지 마요. 그 언니 그거 섞었어. 혜님 언니 머리 이렇게 붙여놓은 건가요? 제가 드실 때 여기 조작 여기 움직이는 거 보여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오! 어, 진짜 너무 너무 잘 보이네? 이쪽도 보이나요 혹시? 어! 언니도 해봐요. 그러네요. 언니가 머리띠가 계속 내려간 이유가 아니 그게 빨리 빨리 감아야 돼? 아니, 빨리는 안 돼. 우리 서로 감고 올까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완전 후레시피 지금 조금 보일 것 같긴 하고. 근데 안 보여. 선생님 다음에 제가 탈색을 하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언니 그 진짜 3-4일이면 이렇게 다 빠진다. 내가 진짜 장담 안 해. 언니 즐겨. 지금밖에 없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신이 언니가 생각하지 마. 처음 했을 때 이런 색이었던 거 생각하지 마. 오! 언니 마음에 들죠? 아 예쁘다. 이 어떡해. 가운데 가세요. 응? 찍고 있나요 지금? 언니 너무 그만! 오! 언니! 진짜 잘 어울린다. 자, 신이 들어갑니다. 의외로 신이 언니가 더 심각한데요? 어. 오, 예쁘다. 너무 뭐 금방 빠진다니까. 이거 언니 진짜 금방 언니. 빠져요. 언니, 잠깐만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뒤에 완전 조금 빠지면 완전 언니가 원하는 색깔 완전 애쉬보라. 근데 봐요? 앞뒤 이렇게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언니가 원래 안 돼서 말이죠. 언니 뒤통수랑 여기 앞에 색깔 다르다. 언니 봐봐. 여기 속에 이런 이런 획기 도는 컬러가 언니가 원하시는 컬러였고 지금 이 진짜 카메라가 좀 더 쨍하게 나와요. 오히려 신현이가 더 심각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히히히히히 얘도 머리를 풀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금방 쟤네. 빠져요. 네 금방 빠지니까. 그리고 언니가 또 좀 샤워를 해요. 맨날 샤워하시잖아요. 아 진짜 맨날 하루 두 번씩 아침 저녁 하니까 언니 이거 두 번이면 맘만 맞으시면 세 번 하실걸요? 그리고 언니 저한테 한 번 더 해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니 내일 만나면 머리색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어. 저는 집에서 염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서 염색을 해야겠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아니요 지금 뒷반대. 고개를 찰끔해 되지 않나? 좀 마음에 여기 살아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아니 근데 예쁜 거 괜찮아. 정말 본 직업인 미용사 분들은 다 내 머리 했다 아이고 다 이랬을 거예요. 약간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 난 하루만 내일 하루만 그렇게 사진 찍어봐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의 염색은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잠깐 봐봐봐. 신윤이 너무 예쁜데? 잘 어울리는 거 봐. 진짜 잘 어울려요. 언니 포도알 맞다니까요. 언니 포도알.
매니저 잘했어.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언니. 매니저 잘했어. 내 승급 시켜줄게. 네. 오늘 이렇게 포도알이 되었네요. 아이님도 색깔 바꾸겠다 이거. 어 그렇겠다. 보라 보라 검정이네 이제. 그러네. 저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그 있죠 여기 한 가닥만. 또 어려운 거 시킨다. 아이님. 머리색 좀 그만 바꾸셨지? 도대체 저 이렇게 보면 왜 자꾸 머리 색깔이 바뀌는 거야? 즐거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 자식들 안녕. 박간동이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 아니요 비둘. 호식.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동이? 조금 동. 후식을 먹으며 혜님 언니 MBTI 다시 하는 과정인데 혜님 언니가 바뀌었을 것 같다고 주장하시고 가는 중인 순간 어! 어! 그만! 야 너무 죽었어! 오 심지어 ISTP야. ISTP가 뭔데 언니? 아니 너무 달라졌네? 나 성질 달라진 것 같아. 근데 왜? 근데 중요한 건 T가 바뀌었어. 어 언니 이성적이네. 그래? 밥 먹어. 네. 어 맞네 이성적이네. 나도 바뀌었나? 나도 아이인가 봐. 나도 해봐야겠다. 언니 아니에요. 나도 기다려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또 바꿨어? 신이 언니. 나 바뀌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나 원래 뭐였는데? 나 E 원래 해토시력에서 ENFP 아니면 ESFP 그 둘 중에 하나였을 거야. 이거 인간 리트리버. 인간 리트리버? 나 착한 거야? 그쵸. 우리 때문에 길을 못 펴가지고 얘가 또 죽는다. 맞아 나 설삼이어서.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호기미도 나보고 설삼이라고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 인간 다시 해보실 것 같아요. 저 사람 ENFG 나왔는데 지금 이 해토시랑 명분을 한 번만 해결해도 안 될까 싶어요. 한 번만 빌려줘요. 아 싫어 세 번 이거 ENFG 아니거든요. 세 번 했으면 진짜 한 번만. 진짜 맞아, 아 ENFG야? 네 한 번만. 심지어 해토시랑 게 나는 없잖아 원래. 찍어요 찍어요. 아닌데? 아니 뭐야? 왜? 내가 이상한 건가? 우리 같은 거예요. 그 밑에 봐봐요. 리트리버 맞으시네. 어, 근데 봐봐 요. 내가 산책을 너무 많이 시켰나 그러면? 아니 매언니는 여러분 그 MBTI가 원래 INTJ인데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우와. 의심해가지고. 매언니 이거 그대로 나오셨어요. 왜 J 엄청? 완전 계획 J 86%. 와 어떻게 80%가 나와? 완전 그리고 아이야. 빨리 집에 가야 돼 지금. 자기 주장이 조금 더 강하네. 넌 치과 갔어요? 치과 갔어? 아직 치과 아직도 안 갔어? 갈 시간이 없어요. 왜 없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9시에 문 오픈하는데 거기 가면 되지. 신이 언니 어머님, 신이 언니가 이빨이 깨졌는데 안 간대요. 이거 지금 놔두잖아. 임플란트 해야 돼. 임플란트 하면 150만원, 200만원 돼요. 어 지금 염색 시간인데 그거 그 혜님 언니의 머리가 신이 언니한테 달려있으면 우리 좀 자제합시다. 그래요. 아이님 혹시나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샴푸 그 염색약을 더 다 타고 괜찮다고 하면은 진짜 해주세요. 빠져나가는 것 봐. 저 욕먹을 거 같아. 자르면 안 돼요 아이님. 이거 진짜 자르시면 마세요. 이거 진짜 자르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자르지 마세요. 먹거든요. 아니 이거 안 먹으니까 자르지 마세요.